게임 TV. 자, 여러분들은 배왕전설 시즌 2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매치 TH 영영영 대 바니의 경기, 해피 바니 선수의 경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바니 입장에서는 저는 오히려 더 까다로워졌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겼, 그러니까 인피가 잘하는 건 당연한 건데, 네, 이겼던 상대랑 하는 게 좀 더 편하긴 하거든요. 자, 먼저 네, 양 선수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TH000 이름 호앙시앙, 나이 27, 종족은 휴먼이고요. 해피바니 이름 오재민, 나이 27, 종족은 나이텔프입니다. 선호맵은 네, 아마존이야. 지금 저는 나이도 나인데 경력 보고 네, 바니가 쓸 게 없었고 호스코 534일을 썼나 그런 줄 알았더니 시즌 3 4위군요. 네. 네. 자, 바니 선수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폼이 좀 올라왔다, 요즘에 진짜 잘하더라, 이런 얘기가 선수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우리나라 나열들이 갑자기 잘해요. 로라이 선수만 약간 주춤하고 있지, 그 외에 체크 선수라든지 리마인드 뭐 바니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 요새. 자, 예. 네. 요즘에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지만 상대가 TH000 후왕샹이에요. 네. 어떤 경기 보여줄지 지켜보겠습니다. 저 기대가 되는 게 바니 선수가 어쨌든 인피든 영삼이든 뭐 국적이 어디든 간에 휴먼전에 지금 자신감이 좀 있단 말이죠. 네. 그런 휴먼전에서 만약에 TH 영영 선수까지 잡아내면 따지고 보면 바니 선수 지금까지 아마추어였어요. 근데 진짜 이 한 끗 그리고 한 번의 기회 때문에 선수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바니 선수가 지금 잡아내는 네임밸류의 선수들은 말도 안 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의 어떤 커리어를 높이는데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맵은 아마조니아. 아, 바니가 좋아하던 맵이에요. 두 선수 다 네, 선호 맵 아마조니아를 선택을 했었거든요. 바니 선수가 아마조니아에서 인피를 그냥 압살해버렸죠. 자, 과연 아마조니아에서 바니 선수가 TH000까지 잡아낸다면, 와, 이거는 우리가 전문용어로 했는데 뽀록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그런 표현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실력이 실력. 인피 잡고 네, TH 영영이 둘 잡았습니다. 무조건 실력. 자, 네, 준비가 됐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배양전사 시즌2 TH000 대 해피바니, 오재민 대 후앙시앙의 경기 1경기입니다. 예, 저, 예. 일단은 인피 선수의 탈락. 이 선수들이 패자조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과연 몇이나 될까. 그렇죠. 사실은 2조가 죽음의 조고 바니와 리마인드 선수가 여기 조에 있었다가 그렇죠, 결국은 리마인드 선수는 승자 결승까지 쭉 직행을 했었고요. 이 두 선수가 최종 패자조로 내려가면서 대진표에 대한 원망들이 좀 있었어요. 리마인드랑 바니가 무슨 죄냐. 그런데 리마인드와 바니는 죄가 없고 실력이 있었어요. TH000과 인피를 패자조로 떨군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니 선수 아마 본인 그 대진표 작성됐을 때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아이, 불쌍한 부추먼들 이러면서 네, 분명히 자신감이 있었어요. 자신감이 있었고 그게 결과물로 나왔죠. 자, 여기서 이긴 선수가, 2승을 먼저 따낸 선수가 이제 우파젠 선수와 오늘의 세 번째 매치를 하게 되는데 네, 우파젠 선수는 바니가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죠. 나의 종족 간의 나엘이기도 하고 언데드가 휴먼이, 휴먼 잡기가 좀 쉽지가 않는 것도 있고. 자, 과연 근데 이게 이변이라는 게 좀 너무 자주 발생해서 이변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패왕전설이 지금 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따져봤을 때 충분히 이변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특히나 이맵, 이맵이 중요한 거예요. 이맵에서 아마존이 서로 좋아하지만 바니 선수가 이맵에서 원사이드하게 인피를 제압했거든요. 네. 그때 그 경기를 떠올려보면 바니가 1경기 아마존의 승리를 만약에 거두면 결승은 1, 2 공대 바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물론 확률은 0.042%입니다. 네.
들어오고요. 또 아니 뭐 사냥도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어요. 네. 에이스 글러브. 반면 지금 TH 영영 선수는 레니게드 위저드 사냥한 이후에 옆에 로그 사냥을 끌어당길 때 말이 왼쪽으로 꺾까지 좀 빨랐는데 오른쪽으로 꺾었죠. 0.01초 정도 손해 봤는데 이쪽 어택클러. 네. 그리고 오거건 테리시 나왔네요. 여기까지 잡나요? 프리스트 빼는 거죠. 네, 프리스트. 이거 그러니까 그때처럼 또 반 올인 하겠다는 거예요. 과하게 힘을 주겠다. 이거 위습 안 돼요. 이거 이거 살려놨어야 되는데. 이게 위습 두 마리가 갑자기 와갖고 어블리시 하면서 위습이 들어와 버리면 정말 아프거든요. 휴머니 지금 두 마리 준비해 놓은 건데. 자 이몰레이션. 프리스트까지 뽑고 나쁘지 않았는데. 자 우선 보겠습니다. 지금 휴먼도 워젤이 몸빵을 아예 안 하고 있어가지고 의외로 드리샤 피력이 체력이 많이 빠졌어요. 자 휴먼 망했는데 아까 체력이. 이거 골렘 잡기 힘들어요. 자 이거 자 데모도 아래쪽에 품맨 피니션한테 붙어야죠 빨리. 자 덤스틸도 하고요. 그렇죠. 진작 이쪽에 왔었어요 데모터는. 자 좋아요 좋아요. 반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거 자 레벨업. 좋아요 좋아요. 프리스 살렸어요. 살렸어요. 아 자이드 좋습니다 좋습니다. 리빈 아차 살짝 밑으로 빼고 빼도 되죠. 그냥 빼도 되죠. 됐죠. 더 이상 하지 말고 빼면 되죠 그냥. 자 계속 하나요? 자 이제 뺍니다. 네. 자 이거 만약에 그레이틀 포션 안 나와줘 휴먼도 약간 애매해져요 상황이. 자 일꾼 너무 많이 잡혔거든요. 자 원하나요 아이템 대형 만화 포션 나쁘지 않네. 네, 저것도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일꾼 잡힌 것도 잡힌 건데 바니 선수가 디토를 한 것도 아니었고 제도 들어간 것도 아니고 프리스트를 양쪽에서 두 마리를 뺀 것도 아니었어요. 네. 두 마리 빼려고 하다가 말았거든요. 그랬는데 결과가 좋아요 지금. 자 이렇게 되면 어쨌든 일꾼들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템포를 테크는 확실히 좀 늦춰지지 않을까. 하지만 그래도 멀티 성공시키고 또 꾸역꾸역 또 막는 데는 이 선수들이 아니 그러니까 어택을 시켜놓은 게 아니라 대기시켜놓고 이제 뽑아야지 하려고 하는데 그 몹들이 앉아요. 앉아서 그 에리어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깼어요! 근데! 어버시 두 번 하고 먹어야 돼 이거 빨리. 빨리 두 번 하고 빼야죠? 지금 프리스트 두 마리를 활용을 못하는데 이러면 만화번. 지금 찔러줘야지 세컨. 아니면은 집에 가서 애들 체력 채운 다음에 세컨 팬더랑 혹은 나가시우치랑 어떤 최후의 일격? 헌터솔 지금 있나요? 연구소에? 없죠? 이제 올라가. 이제 올렸다는 얘기는 약간 늦었다는 얘긴데 이거? 사냥인가요 그냥?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최근에 리마인드 선수나 체크 선수가 보였던 그냥 아탈 올인은 아니고 네. 실수로 약간 늦게 올렸습니다. 실수로. 아니면 뭐 용병을 워낙에 많이 뽑아서 좀 자원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요. 제발 그 일. 제발 그 일 한 번만. 대열 버전! 나왔어요. 나갈 수 있지. 어? 밀어줍니다 경험치. 바니 선수 잘해요. 괜찮은데요 그림이 정말로. 지금 이거 꽤 세거든요 지금 이거 이 병력이 가는 것도 지금. 거기다가 바니 선수가 이 티어를 약간 늦추고 트리를 던져도 될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지금. 게임을 크게 본다면 갈 때 던져놓으면 이 트리는 완성이 되는 건데 그 정도는 아니네요. 여유가 네. 로어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자 만화번 좋습니다. 지금 어블리시 만화 어느 정도 있을 거거든요. 프리스트가 얼마나 있을까요? 품맨이 또 위습 때리러 갔네요 그 와중에. 대단합니다. 자 이몰레이션. 좋은데요. 분위기 진짜 좋은데요. 그레이트 리포션 있으니까 무서운 게 없는 거죠. 립을 약간 속고있는데요. 약간 속고요. 예. 여기는 길이 없어요. 근데 이거 지금 자 만화 이제 떨어졌고요. 안돼. 이거 약간 손해봤네. 이 들어오는 판단은 좀 안 좋았던 것 같고. 슈레더 놓쳤어요 형 자매!
어! 어 슈레 큰데요? 어 슈레도 그냥 잡혔어요! 슈레도 커요 지금 일꾼 잡혔기 때문에 슈머 지금 나한 포로 못했거든요 아직? 어 데모노토 그이를 먹어도 되는게 어차피 지금 로어가 완성돼서 리즈곰이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문알이 없을 거거든요 별로? 지금 이게 밤동안 찬 거예요 마지막 문알입니다 아 멀티를 던진 것도 아니고요 그일 믿고 과감하게 찔러서 재미를 본 것도 아니고 어 이거 얼마 안 돼요? 아크메시 캔슬해야죠! 아 죽더라도 아크메시 캔슬 시켰어야 되는데 문을 다 마시고 온 거거든요? 어어? 문을 다 마시고 온 거예요 데몬헌터 아 TH 정윤 선수가 타워를 도배하면서 호수비란 게 아니라 그 일? 타워 숫자를 줄이면서 지금 호수비를 해가지고 자 그런데 야 이거 안 잡혀요 제플린 네. 타워 숫자를 줄이면서 호수비를 해가지고 태크가 빨라요 생각보다 이거 지금 마법 타이밍에 맞춰서 세컨 마킹이나 스펠 브레이크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킵업 벌써 반 이상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타워에 뭔가 힘을 준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병력의 어떤 포지션으로 막았거든요 호수비 했거든요 자 지금 멀티가 있는지 꼼꼼하게 자 카타워 없어요 카타워 없어요 아직 독드나이팅까지 직군에 대한 데미지를 계속해서 입히고 있는 반이 오재민 선수 와 반이 좋은데요 슈레더 잡힌 것도 꽤 크죠 지금 어어? 자 슈레더 잡힌 것도 아픈데 일꾼들이 너무 많이 잡히는데요 거기다 지금 오고는 아크메지 아까 채색 스크롤 못 쏴가지고 피를 못 채웠어요 이것도 태워야 되고요 미드샷까지 옵니다 어차피 이제 좀 있으면 힐링 포션 살 수 있는 이틀 타이밍이라 상관없긴 한데 자 이러다 리즈곰 오면 경기 끝나는 거거든요? 리즈곰 제때 도착하나요 정말 바니? 아 몰아붙이는데요 바니 옵니다! 와~ 완벽한데요 그랜트 힐링 포션도 한 건 했고 와 완벽한 타이밍 리즈베네이션 어 너무 들어가면 안 돼요 자 휴먼도 지금 센터미 올라갈 때까지 시간 못 벌고 막힌 정도로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좀 이따가 아 바니가 아마존이어서 경기 내용이 좋아요 자 근데 저 2주 한 번 더 많아 살 거거든요 좀 있으면 자 뒤로 살짝 빼고 네 이러다 마구 몸을 끝나는 거예요 경기 가드 타워도 없어요 자 급한대로 나가 급한대로 예. 마킹 못 기다린다 마킹 자, 못 기다린다예요 멀티 던져놨어요 보험까지 들어놓고요 리즈버네이션 리즈버네이션 근데 제가 볼 땐 여기서 끝내야 돼요 여기서 끝내야 돼요 여기서 못 끝내면 또 결국에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상대가 TH000이기 때문에 시간 주면 안 된다는 거고 네 저는 차라리 보존을 가서 도구부 살려면은 그 멀티 자원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도구부까지 염두를 해두면 차라리 멀티를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종집을 찍는 게 어땠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결국에 그 순간순간 인생을 살다가도 그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약간 보험을 들었거든요 지금 나엘이 이게 마곰 타이밍이 엎어질 때 자신의 힘을 뺄 수도 있는 겁니다 멀티가 미래를 보장해주긴 하지만 올인의 힘을 낮추는 거거든요 자 자 근데 지금 워텔레미터 어벌리시로 적 경험치도 좀 만만치가 않고요 자 마곰! 어! 나 잡혔어! 와! 못뛰었어요! 자 지금 제플린이 체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멀티까지 하고 왔는데도 이걸 끝내는 건가요? 아크메지 태웠다는 건 여기를 버리겠다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버리지 못해 휴먼도 버리지 못하고 적당히 뺐다가 밀리샤 변신해서 그 세컨 나가시 위치 나올 때 투색 유닛이랑 오겠죠 자 그전에 데미지가 와! 디바니 오재민! 아 너무 많이 데미지 봐요 자 디에스였냐 너무 많이 데미지 자 셀토 완성됐나요? 셀토 완성됐나요? 이거 스펠 브레이크 언제 나오나요? 소서리스랑 아직도 멀었어요 3 생텀 상점인가요? 위에는? 스펠 브레이크 찍기 위해서 상점을 찍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제플린 체력도 아 도구부만 있었으면 저거 아 이거 자, 파괴 이거 자 근데 휴먼 입장에서 저걸 포기하면 지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밀리사 다 데리고 와서 어떻게라도 막아야 되는데 아크메이드 체력
아, 그 체력은 좀 넉넉히 썼나요? 와, 멀티를 하고 왔는데 이걸 밀어버리나요? 아, 포탈이 나엘이 있으면 부시고 포탈도 괜찮은데 약간 갈등하지 말고. 아, 이번에 이제 기다리고 있었나요? 5레벨, 6레벨이에요! 6레벨! 아, 5레벨이에요. 잘못 봤어요. 네, 잘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아, 리쥬곰 활약 대단하고요. 자, 혹시 마금 중에서 만화 있는 애 없나요? 변신해서? 하나 있거든요. 아래쪽 있는 애 풀피. 리쥬곰에서 계속 돌아가죠. 데모런터. 한 번 더 썼어요. 한 번 더 썼어요. 썼어요. 그리고 레벨업 4레벨! 와, 끝냈어요. 멀티 나중에 밀면 되지. 상대 병력 다 잡고 밀면 되지. 와, 멀티 완성돼서 위습 넣고 있고요. 곰 한 마리도 안 잡혔고. 우와, 오재민. 자, 굉장한 데미지를 입혀놨고 스펠브레이크가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만 여기서 사냥 선택하나요? 사냥 선택하나요? 밤 됐어요. 딱 정비하고 다시 가겠죠. 도구부 사서. 스펠브레이커가 나와있어서 리주베네이션을 활용 못하겠지만 사실 정비라고 가면 체력이 풀이기 때문에 리주베네이션이 없어도. 아, 휴먼 지금 멀티에 1군도 못 넣고 있어요. 급해가지고 유닛 뽑는게. 와, 오재민. 오재민, 아, 오재민 선수 상대로 앞으로 아마존에 꺼야돼. 지금 휴먼 유저들 아마존에 꺼야돼요. 하지만 경기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완전 끝났어요. 이거 진짜 끝났어요. 이게 지금 티어 차이도 말도 안 되고 멀티가 나이도 없는 것도 아니고. 아, 어블리시 완벽합니다. 경기 내용 GG. 와, 와, 곰 한 마리 안 죽고 드라 한 마리 안 죽었어요. 오재민이 TH000을 아마조니아에서 잡아내고 1대 0 앞서 나갑니다. 오재민의 이 모습은 로라이어 선수가 예전에 중국 3대 휴먼을 다 꺾을 때 그 모습 그대로거든요 지금. 자, 1대 0 바니 오재민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은 패왕전설 시즌2 함께하고 계십니다.